그냥 꼬버려. 있는데 왜 한 명한테만 칭찬해 주시죠? 사람이 한 개로 갔네. 솔직하시네. 재밌지 않나요? 저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쪽팔렸습니다. 지금은 뭔가 지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오해하실 것 같은데 술 많이 안 마셨어요. 오늘 촬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마시고 일찍 마시고 빨리 집에 귀가한 다음에 술을 살짝 이제 깰랑말랑 할 때 버린 짓입니다. 땀이 확 나네. 그래서 우선으로 주세요. 맛있는 거는 민국 오빠 팬분께서 주신 초코 과자를 들고 왔어요. 아 진짜요? 노보에 감사드린다고. 그래서 소속사 직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. 간식으로. 근데 오빠한테 드릴게요. 아, 그래? 맛있게 먹을게. 요즘 우리 매니저님이 사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찍고 있어요. 잘 찍네요. 제 작품입니다. 진짜 이건 똥으로 찍었다 진짜. 축팍주스로 만들어낸 사람을. 사진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? 기준이요? 일단 길어 보여야 돼요. 여기 영업비밀인데? 저 오늘 일단 이거 이러고 올릴 겁니다. 이따가. 요즘에 이제 사복 입고 아니 이 친구가 사진 너무 잘 찍으니까 원래 저 추리닝만 입고 다니거든요. 근데 사진 너무 이쁘게 찍으니까 나도 이제 욕심이 나는 거야. 이쁘게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 그냥 뭐 이렇게 다 세팅돼 있지만 그 전에 그냥 보통 추리닝을 입는데 트레이닝복 같은 걸 입는데 요즘 이쁘게 입고 나옵니다. 사람이 명품이니까 사진도 잘 나오는 거지. 저 밖에서 우리가 좀 많이 찍잖아요. 네. 그리고 마스크를 내리기도 좀 하시긴 하죠. 한테 물어볼게요 한 번. 내가 전화해서 내가 이따가 저 누구야 저걸로 하자. 욕하는 거 삐처리해.
터졌어 이제 없어. 뭐야 여기? 마음껏 하려 얘들아. 그 잔든 고기 있다. 하나랑 똑같은 카메라 보면 하나로